지금 여기 신사에서 우리 와이프가 예쁜 유카타를 입고 일본인인 척 하면서 여기 일본 분위기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은 두 개를 쓸 건데 하나는 여기 뒤에서 뒤쪽에서 나가는 조명으로 여기 젤라틴을 빼고 젤라틴에 지금 필요 없으니까 젤라틴을 빼고 지금 풀발광이고요. 하나는 여기 상자에서 라이팅. 이렇게. 어? Don't move. 야, I set up. 지금 풀발광에서 4분의 1. 노출 차이, 노출 딱 두 배 차이로 여기 신사의 분위기로 같이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일단 수동 모드로 바꾸고 ISO를 64 그리고 조리개를 5.6, 6.3 6.3의 셔터 스피드 250분의 1초. 오, 테스트 샷. 원. 지금 살짝 카레이션이 들어가고 이쪽에 조명이 모자라네요. 조명 좀 하고 조명을 살짝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 테스트 샷. 인물이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인물이 어둠 속에 묻혀가지고 그림자를 피하는 구도로 머리를 그림자 밖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지금 뒤에 할아버지가 보고 있는데 할아버지를 지금 프레임 밖으로 빼내고 조금 광향이 모자라네. 조금 모자랄 때는 그리고 조금 더 당겨서 조금 더 가까이. 자, 다시 프레임을 그림자 밖으로 끄집어내서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지금 앵글을 바꿔가지고 여기서 다이렉트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Avoid the sunshine. Yeah, that's good. Now it's good. Yeah. Okay. Good. 1, 2, 3. Okay. Look at the umbrella. 1, 2, 3. 이렇게 가짜 일본 전통 기모노 의상을 입고 촬영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리노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해변 길이가 한 4km, 5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해변에서 여기 해 지는 방향을 바라보고 이 나무랑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사진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으니까 여기 해. 야, 저 뭐니? 니. 일단 광각으로 take off sunglasses. Yeah. No way. Looks like Yakuza something.
Can you sit in the wood? The see the yeah yeah. No, you see the beach. 1, 2, 3. 지금 바다에서 해무가 이렇게 육지 쪽으로 쭉 올라와가지고 저쪽 소나무 숲 쪽이 굉장히 멋지게 보입니다. 지금 젤라틴을 CTO 젤라틴을 붙여가지고 지금 저기 지금 석양의 색감이랑 맞춰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색감이 너무 튀니까 자 우와. 오케이 1, 2, 3 오케이 네. 훨씬 더 자연스러운 색감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1, 2, 3 What the fucking dog. 지금 개가 한 마리 지금 촬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은 안 보이니까 지금 사람 보이네. 한 장 더 지금 포토샵으로 찍어야 된다.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이렇게 조미영이랑 유카타를 입은 일본 여자. 사실은 태국 여자지만 일본 여자의 사진 촬영을 마쳤습니다. 지금 여기 저 산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는데 저 석양이 지고 있는 그 장면과 함께 인공 조명을 사용해 가지고 유카타를 입고 있는 여성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네, 아주 포즈가 굉장히 촌스럽습니다만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녁 노을 지는 해하고 조명을 섞어 가지고 촬영을 해봤습니다. 방금 일본 폭주족 전부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애들이 오토바이 타고 미친듯이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숲속의 유카타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델이 뭔가 바닥에서 떨어진 걸 주워가지고 살펴보는 그런 씬을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은 마찬가지로 두 개를 세팅했고요. 조명이 이제 조금 더 아까보다 더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숲속에 어떤 빛이 비치는 그런 느낌으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스트샷. 완전 비 지금 완전히 어두우니까 지금 다시 숲이 안 보니까 ISO를 1600 네. 이렇게 되면은 조명 세팅한 거랑 같이 한번 촬영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고요. 지금 32분의 1에서 16분의 조명은 한 스텝 노트로 올렸습니다. 지금 딱 좋아요. 노출을 맞췄으니까 이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포커스로 전화 포커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오케이 1, 2, 3 이렇게 촬영했는데 지금 주변이 너무 어두워져 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바닷가에 야경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야경에서
이제 포인트가 여기 앞에 있는 바위 몇 개랑 이제 별이랑 같이 촬영하는데 지금 여기서 야경을 촬영할 때 별이 흐르는 것을 촬영하는 것은 셔터 스피드를 길게 가지고 촬영하면 되는데 별이 흐르지 않고 멈춰져 있는 장면을 촬영하려면 셔터 스피드가 최대한 짧아야 되겠죠. 지금 제가 세팅한 거는 10초로 지금 세팅을 해 놨는데 그렇게 하면은 ISO로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야 저기 노이즈도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노이즈를 어떻게 제거하는가 하면은 한 9장의 사진을 촬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포토샵에서 합치게 되면은 노이즈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세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즈를 안 가져와 가지고 지금 타이머 모드로 세팅을 했습니다. 타이머 모드로 세팅을 했고 지금 세팅 값은 10초에 ISO를 3200 그리고 F는 2.8 그리고 24mm 줌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은 9장의 사진이 연속으로 찍히면서 노이즈가 좀 있는 그런 사진을 원본으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ISO를 한 800 정도로 낮추고 30초에 노출을 줘가지고 여기 바닥 부분 여기 별이 아니고 바닥 부분만 따로 나중에 포토샵에서 합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